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하루에 30분 이상 해보시면 좋고요. 이 상체가 이기는 가위바위보에 익숙해지셨다 생각하시면 반대로 하체가 이기는 가위바위보로 바꿔서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매일 조금 조금씩 늘려가면서 해보시면 내가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은하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 간단한 방법이니까 자주 해보시면 뇌춘에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치매 예방에 좋은 운동법도 정말 좋지만요. 또 먹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뇌세포를 보호하고 떨어진 뇌 기능을 되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바로 이겁니다. 포스파티질세린. 이름 조금 어려운데 근데 어디서 또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또 초면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포스파티질세린 좀 말이 어렵죠. 네. 자, 이거는요 우리 뇌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인지질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몸의 뼈나 피부는 손상을 받으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뇌는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소중한 뇌를 보호하고 있는 이러한 뇌세포막이 있습니다. 이 뇌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인지질 성분 중 15%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포스파티질세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있는 그런 성분인가요? 맞습니다. 포스파티질세린은 뇌세포를 구성하고 보호하기 때문에 기억력 감퇴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문제는 이 포스파티질세린이 쭉 생성이 되면은 참 좋을 텐데 인간이 노화가 시작되는 35세를 기점으로 체내 합성 능력이 떨어지면서 그 양이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즉 뇌가 늙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도 포스파티질세린이 부족해지면서 이렇게 겪는 이런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 포스파티질세린이 부족해지면 어떤 뭐 현상들이 일어나나요? 네, 일단 평소에 건강했던 사람도 나이 들면 왜 자연스럽게 인지력 감퇴를 겪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 40에서 50대가 되면 예전에 비해서 집중력 떨어지죠. 또 인지력도 떨어진다는 걸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든지 네. 또 중요한 서류를 읽고도 핵심을 금세 잊어버리는 것도 인지력 감퇴 때문인데 포스파티질세린이 부족하면 생길 수 있는 증상입니다. 딱 지금 제가 겪는 증상입니다. 이름이 사람 이름이 딱딱 생각이 나질 않고 네. 일머리가 옛날에는 부엌에서 그냥 빨리빨리 음식이 나왔는데 지금은 목 아파지고 부산스럽게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헤매고 있지?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전형적인 기억력 감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요. 보통은 45세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70에서 80대에 이르면 청년기 때 정말 제일 좋을 때에 비해서 기억력이 50%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 나이가 들면 꼭 치매 걸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뇌 용적이 좀 줄어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진짜 저희 엄마가 막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게 왜 그랬는지 좀 이해가 가요. 사실 그 누구도 치매는 사실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이 딱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미리미리 예방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 치매가 치료제가 없는 질환인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근데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경도 인지장애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치매를 늦출 수 있고 또 예방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국내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치매 발병을 2년 지연시킬 경우에 20년 후에 치매 유병률이 80% 수준 낮아진다고 하니까요. 경도 인지장애 단계에서 조기 발견하고 치료를 열심히 한다면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조금 아까 소개해 주신 포스파티질세린이 치매 예방 효과도 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치매 환자의 뇌를 보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이 단백질이 뇌세포를 빨리 죽게 만들어서 치매를 불러일으키는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스파티질세린은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독성 단백질이 쌓이는 것, 축적되는 것을 억제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이게 방금 말씀해 주신 독성 단백질이 우리 뇌에 쌓이게 되면 경도 인지 장애라던가 치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평균 연령 62세 알츠하이머 환자 8명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좀 해봤는데요. 환자들에게 3주 동안 매일 포스파티질세린을 500mg씩 섭취하게 한 겁니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곳은 이제 뇌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점점 이제 노란색을 지나서 붉게 될수록 뇌가 활성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포스파티질세린이 섭취 후에 두뇌가 활성화된 것이 확인이 된 거죠.
진짜 뇌가 활성화된 게 딱 색깔로 티가 나요. 또 다른 효능도 있어요? 포스파티딜세린은 기억력과 인지력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평균 연령 60.5세 치매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포스파티딜세린을 하루 300mg씩 12주간 섭취하겠더니 기억력은 13.9년, 학습 능력은 11.6년이 더 좋아진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6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억력은 약 46세로, 학습 능력은 약 48세로 젊어진 거나 다름없는 결과죠. 뇌춘이란 말이 정말 가능할까 싶었는데 오늘 딱 보니까 저렇게 활성화되는 걸 보고 정말 이게 가능성이 있구나,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포스파티딜세린이 이 학습 능력에는 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바로 포스파티딜세린의 해마 기능의 유지 그런 효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막 컴퓨터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저장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전원이 꺼지면 다 날아가죠. 네. 바로 이 같은 등록을 하는 게 바로 이 해마입니다. 해마의 수상돌기는요, 뇌세포 사이에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변환해줘서요, 기억을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요, 이와 같은 해마의 수상돌기 밀도가 떨어져요. 나무 겨울 되면 앙상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포스파티딜세린이 이 해마를 보호해줘서 학습 능력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포스파티딜세린을 섭취하면 저하된 해마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쥐에게 포스파티딜세린을 27개월간 섭취하겠더니 노화로 인한 해마의 수상돌기 밀도 감소가 예방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전엔 대본 보면 한 몇 시간이면 외웠는데 요즘은 이제 하루 넘기고 뭐 이틀 되고 선배님들이 막 대본 가지고 너무 안 외워지고 이제 이마에 붙여야죠. 막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이거 나이 들어서 대본 못 외우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포스파티딜세린이 딱 있어서 학습 능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을까 마음이 따뜻해지네요.